손이 앞을 섰다 그랬는데, 최근에 누가 돌아가셨어? 최근에요? 1, 2년 상간에. 최근에, 아니, 얼마 전에. 그럴까? 어이구. 얼마 전에, 아, 누구지? 그 시댁 쪽 누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상문이 앞을 섰다 이래. 상문을. 근데 그분 말고도 돌아가신 분은 또 계세요? 그죠? 네. 줄줄이 초상이라 이래. 네네. 한 1년에 한 번씩은 계속 그죠? 시댁 쪽인 것 조상 같아요. 팔란이에요, 지금. 시내 팔란, 조상 팔란. 예, 그 3, 4월, 올 수전 3, 4월 들어서부터, 가정에 되는 일이 없고, 부부 간에 다툼도 심하고, 갈등도 심하고, 그 전부터 갈등은 있었지만, 심하게 된게 3, 4월 수전 들어서, 올 수전. 그리고 지금, 대주, 기주, 서로 맞질 않아. 사느니 마느니. 본인 지금 사느니 마느니, 기로에서 있잖아. 싸우지는 않아요. 그거는 없어요. 그건 없는데, 감정 소모가 있단 얘기야. 뭐 감정 소모 있는데 뭐 그런 감정 소모는 항상 있어요. 항상, 그지? 맞지 않으니까. 산탈의 모탈, 뭐 무당집 오면 다 산탈의 모탈 이렇게 얘기하지만 산탈의 모탈이 분명히 존재하는 집안이고 상문이 계속 줄줄이 사탕으로 줄줄이 엮어서 상문이 들어오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계속. 연세가 있으셔도 아프시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프시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 하지만 멀쩡하시다 그냥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상문이 줄줄이 엮였다 이래. 김씨 집안으로. 계획하는 게 있어서 지금 온 거유? 우선 제가 지금 그 하고 있는 일이 집에서 공부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20년 동안 학원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들어왔어요, 집으로. 여러 가지 사정상. 월세도 그렇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왔는데, 기존에 있던 애들이 있긴 한데, 새로 들어온 학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을 수밖에 없지 않나. 여기서 계속 해야 되나? 여기서든 저기서든 물꼬를 터야 들어올 거 아니나. 물꼬가 막혔는데 뭐가 들어와? 그래서 밖에 나가서 차려야 되나? 근데 그럴 만한 돈이 없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큰일 났네? 그러니까 어떡하지? 뭐. 계획은 있으나 계획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변동수는 있다 해. 제 상황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는, 지금은, 그러니까 마음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나갈 만큼의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들어온 건데, 이거 나가야 되나? 막 이러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거 계속 이렇게 있어도 되나? 그리고 20년 가까이를 계속 출퇴근을 하고, 뭐 이렇게 나가서 계속 있고, 늦게 퇴근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집으로 출근하고 집으로 퇴근하니까 그렇지. 너무 가깝대요. 본인은 돌아쳐야 되는 성격이고, 네. 그리고 가르치는 일이 맞아. 본인은 잡초요. 아, 그래요? 잡초요. 오뚜기라고 하면 되지. 쓰러졌다가도 일어서고, 쓰러졌다가도 일어서고. 근데, 지금 판란이 심하다 이거야. 완전 심하죠? 완전 심하다 이거야, 완전 심한 정도 판란이. 아니에요? 그 이게 막혀서 그런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지금.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재주는 많다 하나 아저씨도 판란이 심한 사람이고 고집탱이가 장난 아니고 언니야 너 고집이라 하면 남한테 지는 고집이 아니야. 그건 맞아요. 근데 아저씨도 고집 혼자 외로운 고집을 저렇게 세운다. 좀 이렇게 아니지 않아라고 했을 때 고집 세우는 게 있어서 그런 쪽에 이제 저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외로운 고집이라 해 이분은 뭐. 저도 맞아요. 저도 즉흥적이기는 한 면도 있지만 더 즉흥적이고 뭔가 계획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둘이 계속 충돌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런데 일적인 거는 충돌이 많았어. 왜냐면 같이 했으니까. 근데 일적인 거 아닌 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그 일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좀 스트레스를 집에서 와서 신랑한테 푼 경향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받아주다가 이제 본인도 가끔 가다가 뭐 짜증도 낼 때도 있지만, 본인 승질이 더 지랄이야.
제가 더 그러죠. 왜냐하면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고생을 할 필요가 있나 막 너무 힘들었으니까 너무 어린 나이부터 제가 자영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내가 뭐를 한다고 말로 해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제가 그게 있어요. 내가 이걸 모르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혼자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게 힘든 게 아니라 이 엄마들한테 그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콕 박혀서 그러니까 말로 먹고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상대방 거를 흡수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말하면 그게 가슴에 와서 꼭꼭 그냥 꼬라장겨 있어가지고 이거를 해소를 못 시켜. 못 시켜서 신랑한테 스트레스를 풀었어. 내가 왜 이거 나 안 하면 안 되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 가르치는 것도 이게 말하자면 이제 뭐 우리가 그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하고는 좀 레벨이 틀린 거잖아. 그럼요. 그 선생님들은 차라리 그 본인이 맞아요. 그렇게 됐으면 괜찮았을 건데. 맞아요. 왜? 근데 이거는 학부모들한테 내 아이가 어쩌고저쩌고 내 아이가 어쩌고저쩌고 계속 이걸 들으면 이게 해가를 이렇게 뭐랄까 이 마른 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꼭 닮은 거 맞아요. 마이크가 있으니까 좀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내가 나를 내가 못 가르치는 거야. 맞아요. 내가 못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정도까지 이게 저의 최선입니다. 말하고 싶으나 그게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이 소화가 안 되고 집에 뭐 순간 핑핑 돌고 어지럽고 이제는 화병 이제 그 화가 앞에 섰다 이래. 근데 이제 풀질 못하니까 그거에서 그래도 지금 20년 넘으니까 어느 정도는 많이 이제 걸러내려고 노력을 해. 제 스스로가.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었어.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지금 요즘 어떠냐면 그때가 살짝 그립기도 해. 애들이 없어서 애들이 그때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이게 순환이라는 게 있는데 나간 친구인데 들어온 친구가 없네. 그러니까 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네. 그리고 내가 뭔가 이게 나갔다가 이런 패턴이 있었는데 이 집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뭔가 어떨 때는 집 밖에 안 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살 없는 감옥이지 뭐야. 그러니까요. 이거는 큰일 났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디 제가 뭐 교섭소나 어딘가가 있었다면 거기를 나가서라도 이게 뭔가 해소가 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막 언니는 변동원이 들어왔어. 변동원이 들어왔어. 들어와요? 들어왔다고. 아 들어왔어요? 들어오는 게 아니고 들어왔다고. 그 지금 할까 말까 뭐 할까 말까 그 계획이 있어서 왔다는 얘기를 아까 처음부터 했잖아. 아 그런데 또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오전에 시간이 너무 남아 돌잖아요. 그래서 근데 뭘 할까? 그러니까 오전에 뭐 예를 들면 알바라도 하자. 간단한. 그 알바를 한다는 거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한다는 거야? 아니면 시간적인 것 때문에 아니면 자아 다요. 때문에 하는 거야? 둘 다예요. 모든 게 다예요. 경제적인 것도 좋고 시간적인 것도 좋고. 근데 지금 경제적인 거를 봐서는 아주 힘든 상황은 아니다 이래. 저요? 예전보다는 힘들어졌겠지. 근데 남들 비교했을 때. 저요? 아유 남편 사업 쫄딱 망했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사업 쫄딱 망해서 신랑은 뭐 하는데? 신랑 같이 하곤 하다가 사업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사업을 건설을 하다가 건설이 안 맞아 쫄딱 망해서 지금 근데 왜 건설로 갔어? 애나 가르치고 말지. 친구가 이제 30년 지기 친구가 이제 같이 해보자 하던 사람이니까 해서 갔다가 아주 뭐 쫄딱 망해서 빚이 어마어마해요. 아니 건설 건자도 모르는 사람이 왜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막 그래요. 지금 막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냥 이 친구들 있어도 그냥 그래 뭐 이렇게 하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좀 걱정도 되고 근데 처음보다 3월보다는 좀 편해졌어요. 이 오래 가다 보니까 에휴, 내가 마음을 내려놓는 거지. 그렇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보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그때는 높았지 않아 언니. 그때 높잖아. 엄청 높았지 그때는. 삶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지.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일만 하다 보니까 누군가하고 어울리거나 이런 거를 못하고 그러니까 일에 치여 살았어요. 지금 뭔가를 하지 말고 오전에 시간이 많이 남아들면 어디 저기 뭘 배우러 가 그냥. 본인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있잖아. 근데 손재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배우러 가려고 그랬더니 다 이렇게 뭔가 손으로 하거나 뭐 이런 마음. 손재주가 없어도 해봐.
되게 못해. 몇 번, 이렇게 리본. 아니, 아저씨는 손재주가 좀 있는 사람이고, 네. 언니는 손재주가 없긴 한데, 야물딱죠. 언니는. 재주는 없다 하나, 야물딱지다고. 재주는 전혀 없는데요. 또 한다 그러면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야. 근데 내가 얘기하면 맞아요. 맞지. 맞다고 얘기해.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왜 엉뚱한 소리 했어? 아니, 근데 있어? 모양이 너무 이상해서 그 모양이 나온 걸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 첫 술에 배부르랴, 이게. 응? 야물딱진 데가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언니는 완성을 한다니까. 그러니까요. 응. 그거는 중도에 포기할 거면 아예 시작을 안 해요, 저는. 응. 언니는 지금 정신세계가 난해해. 지금, 현재. 화병과 그러니까, 모든 아까 얘기했잖아 화병 있다고 화병이 앞을 쓴다 했잖아 맞아요 그 화병이 앞을 쓰면서 정신이 뭐 이게 뭐 뭐랄까 난해한 수준까지 갔어 그쵸 살아야 그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어째까 저째까 저째까 어째까 어 그래서 나가서 뭔가를 스트레스 풀 해소할 돈 벌라고 하지 말고 그런 거를 한번 해봐 그 돈 많이 안 들어가잖아 문화센터 같은 데 가면 그럼요 그걸 해봐 그래야 정신 세계가 조금 바로 쓰고 마음 이 화병도 누그러지고 그러지 언니 지금 그 상태로 있잖아 힘들어 돈을 번다 해도 있잖아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또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돈을 벌러 나가면 스트레스가 또 쌓인다는 얘기예요 뭔 소린지 알지 네. 잠시 잠깐이라도 쉬어보라고 뭔가 나를 위해서 그렇지. 나를 위해서 그냥 시간을 써봐라 이 얘기시잖아요 그게 필요하다고 지금 본인은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운동을 했었는데 운동을 쉬고 있거든요. 제가 좀 지금 팔이랑 다 아파요. 그래서 쉬고 있는데 운동을 갈까 뭐, 혹사시키잖아 본인을. 그, 맞잖아. 자 본인을 혹사시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리고 혹사시키지 않고 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를 배워봐라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답이다 이거래. 맞아요. 아 제가 막 혹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아파가지고 너무 그걸 즐기잖아. 네. 솔직히 말해서 나 이거 되게 열심히 해서 그런가 보다. 근데 그리고 나서 아파가지고 제가 작년에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언니는 지금 이동수는 들어와 있고 상문이 앞을 쓰고 조상이 난동이 나고 산딸 몇 달이 있다 이래. 조상 저기 저희 그 아버님 산소가 이렇게 쫙 있는데 거기를 봉분을 없애고 왜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땅에 화장을 해서 묻어가지고 이렇게 비석을 이렇게 해주는 그 봉분 자리에다가 네. 아버지만 그, 아니요 그 윗대 그래, 다 그게 난리 났다.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잡아야지 그래야 본인이 풀리고 신랑도 풀리지 지금 신랑이 망한 이유가 조상이 난동이 나서 그런 거야. 다 봤죠? 네.